구미시청에서 2016년까지 선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이곳 문경세제 씨름단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경에서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상현 선수인데요. 자, 문경은 그동안 일반 시름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탄생돼서 금년부터 대회 출전하면서 문경 세제 시름단을 알리는데, 지난 대회 평창 대회에서 백두장사의 오정민 장사가 드디어 문경 세제 시름단을 알리면서 장사에 등극을 했죠. 4차 대회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백두급의 오정민. 이렇게 있기까지는 고윤환 시장님, 또 김창기 이장님, 문경 시장의 노순화 회장님, 그것도 정지대 문경시름단 회장님, 또 역대 또 많은 이재석 회장님, 또 뭐 이주대 체육회 이사님, 고병환 후원 회장님 등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노력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문경 세제 시름단이 탄생됐죠. 매해 또 문경에서는 시름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름에 대한 애정, 결국은 또 문경 세제 시름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전국 대회를 100회 이상 치는 도시는 문경뿐입니다. 네. 자, 이 김상현 선수와 손충희 장사의 8강 마지막 경기. 자, 김상현 선수는 정말 뭐 손충희 장사의 장사를 인정을 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과감한 공격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첫판 시작됐습니다. 잡채기. 자, 그러나 손충희 장사가 번쩍 들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밀어보는데요. 밀어치기. 내려놓으면서 손충희 장사의 첫 판이 됐습니다. 1대0입니다. 저 밀어치기는 정말 어느 선수도 당할 수가 없어요. 네. 당겨 붙이는 것 같으면서도 밀면서 하는데, 그러나 한 번 더 다시 그림을 보면은 손충희 장사의 허리 삽바 잡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 상대를 정말 도망가지 못하게끔 완전히 당겨 붙이면서 밀착시켜서, 네, 또 밀착을 한 방법도 다른 보통 선수와 달라요. 아, 상체도 정말 바짝 붙이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기본이 밀착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밀착을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저기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울산 동구청의 손충희 장사, 8명의 8강 진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장사를 역임했었던, 과거 7번의 장사 등극했었던 한라 장사 손충희 장사입니다. 자, 손충희 장사도 7번 동안 했던 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상금 관리는 집에 와이프가 하고 본인은 용돈을 어느 정도 탔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한 20% 정도 용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 현명하네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 아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손시연, 손하연을 둔 아버지 아닙니까? 네. 올해 지금 장사 등극이 없는데, 아, 민속씨름 리그 2차 대회, 4차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또 3위와 4위의 입상 성적이 있었는데, 손충희 장사 충분히 민속씨름 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속씨름 리그에서의 장사 등극은 없습니다. 이대진 감독의 울산동구청, 문경세제 씨름단의 김선권 감독의 모습인데, 문경세제 씨름단은 사실 이쪽에 청소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 팀인 뭉창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이곳 출신을 또 다른 팀에 가 있는 선수들을 문경세제에 정말 고향이 배출한 프랜차이즈 선수를까지 함께 한다는 것도 정말 좋은 현상이죠. 예, 이춘대 이 교장 선생님이 참 많은 이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참 이 문경에서의 씨름의 이 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체육인 중에도 씨름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고, 본인은 유도 선수 출신인데만은 지도는 제자들은 씨름 선수들만 길러내는, 네, 우리 전 이춘대 교장 선생님이죠. 오늘도 이제 매 대회 때마다 오시는데 오늘도 오셔서 지켜보고 있고요. 제자들의 또 이 성장 과정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김상현 선수는 더 빠른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선수는 누굽니까? 가장 노련하기로 소문 나 있는 손충희 장사. 네. 자,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 자, 다리 기술 들어가나요? 빗장. 여기서 막아냈고요. 밀어치기. 자, 방어해냈습니다. 손충희 다시 들었고요. 내려놓습니다. 자, 지난번 4차 대회 때는 손정민 선수가 지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지금 정말 힘이 솟아나고 있어요. 아하, 또 한 번 두 번째 판도 손충희가 가져가면서 2대0 승리! 울산 동구청의 손충희 장사가 준결승에 올라가면서 4명의 선수가 모두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빗장거리에서 밀어치기, 밀어치기에서 들배치기 안 되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당겨 붙이면서 잡채기. 예. 정말 손충희 장사가 이러한 연결 기술을 3가지, 4가지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당겨 붙이면서
잡채기. 아, 기술이 뛰어납니다. 좌우 기술 모두 좋고요. 또 상체, 하체 기술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손충희 장사입니다. 자, 이렇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 동구청의 손충희 장사가 마지막 준결승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